고박사, 고박사. 저는 게임 연구. 게임. 박사. 오, 아, 연구 박사. 게임 만들어 놓은. 죄송하지만 네. 세 분은 고정이시잖아요. 저희 좀 챙겨주세요. 네. 아, 그럴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아직 입봉을 안 해가지고. 아, 예. 꼭 니네를 챙겨주려고 하면 꼭 옆에서 꼭 떠드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복 색깔대로 우리가 팀별로 좀 서주시길 바래요. 아. 팀별로 동의는? 아, 같은 팀이군요. 이게 오. 이제 바로 우리 신피디 예능 제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의 팀이 아. 어디 어느 방송에서 이런 팀을 볼 수가 있겠어. 아. 슈퍼주니어와 엠블랙이 신구간의 조합. 신구. 누가 구해요? 누가 전 신동이니까 신이겠죠? 신구가 아주 외백했습니다. 아주 외백. 와. 왜, 이게 왜? 아, 분위기 좋은데요? 아, 대본 좀 보려고. 왜, 울컥했니? 아니야. 자, 일단 저, 우리 첫 번째 이제 게임. 네.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청자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 시청자 작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다가. 네. 그, 우리 미니홈피에 정말 그 쪽지가 너무 뭐 괜찮다. 시청자인지 연예인인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 네. 이런 뭐 모니터 때문에. 뭐 어디요? 쪽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기 이제 남매 작가인데. 안녕하세요. 애인이 아니라, 애인이 아니라, 남자친구 아니라, 남매. 아. 어쩐지 네. 턱이 똑같네요, 이렇게. 네. 저기, 우리 시청자 작가분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셨어요. 근데 쪽지나 이런 걸 너무, 일촌 신청을 너무 많이 받았대. 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와서 보십시오. 야. 아니, 그래도 두 번째 출연이라고 눈썹을 많이 그리셨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기분 안 좋으시죠? 제가 이따 끝나고 술 한잔 사겠습니다. 야, 야. 고 박사님 정말 비호감이네요. 고 박사, 게임이면 좀 몰두해. 알겠습니다. 네. 저기 천둥씨. 네. 이 게임, 이 공으로 무슨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굴리기 아닐까요? 아, 맞아. 엠블랙 나왔을 때 이게 없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공이잖아요. 뭐 쉽게 생각해서 이걸로 축구하는 거죠. 축구. 네. 월드컵 시. 네, 간단하죠. 네. 팀끼리 조를 짰잖아요. 네. 먼저 터트리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터트린다고? 터트린 걸 죄송합니다. 저 아픈 기억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네,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벌륜이 한 번만 더 터트린 사람 나타나면. 한번 터졌어요. 벌륜이. 이게 터졌었어요? 조건이 그 자식. 아, 진짜? 제작비가 엄청 들어가네. 빨간 벌륜인데 터트렸잖아. 8, 7, 아, 10초! 5초! 10초! 10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찢어버렸어. 그럼 다음 주에 이거 해야 되네요. 그래서 다시 우리 홍벌윤이는 이 세상으로 떠나. 저 세상으로 떠나. 이 세상으로 떠났다고요? 이 세상으로 떠나. 빨간 벌윤이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 청벌륜이가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슈퍼주니어 예능 최강이지만 그래도 예능 신이 되기 위한 도전. 그리고 우리 엠블랙 예능에 대한 감은 좋지만 그래도 예능 킹이 되기 위한 도전. 신PD의 야심작 예능 제작국의 간판 코너 에드벌룬 공을 버텨보쇼.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팀을 향해 있는 이껏 에드벌룬을 던진다. 상대팀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에드벌룬을 막고 반드시 버텨내야만 하는데 무시무시한 벌칙을 받고 싶지 않다면 벌룬이에게 튕겨나가지 않도록 두 다리에 힘 바짝 주시오. 자, 1라운드 예상 신동! 자, 양팀, 자, 주장전. 아, 예. 아, 우리. 아, 저 주장이에요? 아, 제가 주장이었어요? 전해드리니까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예사롭지 않아요? 예. 그리고 봐봐, 지금 봐봐. 애들벌룬, 신동이 가서 애들벌룬 누를 수 있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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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진짜. 오! 와. 바람 장난 아니야. 야. 불안듯이 해냅니다. 헤이! 갈까요? 자. 야, 옆에 동이가 던지는 이 파워가. 야, 조심해야겠다, 진짜. 오. 허리 나간다, 허리. 와! 허리 나간다, 허리. 와! 허리 나간다, 허리. 와! 와! 와!
강태! 와. 야, 예성. 아, 대단하네요. 야, 예성. 야. 와, 뭐, 나 진짜 못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제일. 아, 지금 제일 형이잖아. 예. 근데 조금 취했어. 어떻게 이거? 지금까지 야 에드벌룬 중에서 시속이 제일 많이 나왔어. 예성 씨한테 제일 불리해요. 왜?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 진짜? 네. 여자 손 진짜 손이 너무 너무 여자 손이다. 자 가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아 역시 역시. 잠깐만, 나 지금 욕한 거 아니지? 지금 본인도 모르게. 아, 지금 못 맞춰도 울컥한 건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아,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아니, 10번의 기회. 아쉽다. 아쉽다. 보기보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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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의 기회만 남았다. 역시 맞잖아. 역시 뭐, 그냥은 안 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자, 간다. 야, 우와. 아. 야. 야, 우와. 아. 야. 야, 우와. 아. 야. 원래 저 자세가 난공불락의 자세예요. 야, 진짜. 그럴 수 없어. 아오. 야, 신동. 야, 신동 진짜 잘한다, 이거. 네. 아니, 완벽해. 예. 웃겨야 사는 예능 제작부. 여러분은 지금 예능을 위해 귀한 몸 바친 아이돌의 몸개그를 즐기고 있습니다. 난 후극이 예상이 되는 건데? 이준, 귀현! 야! 누가 먼저, 던질래?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가위바위보 좋아, 좋은 게임이야. 가위바위보! 그래. 뭐, 뭐. 아, 야. 그럼 이긴 사람이 뭐지? 이긴 사람이 먼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준이야, 준이야, 네가 가위바위보 하자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제가 뭐 할래? 버틸게요. 버티는 거, 오케이. 자, 버티는 거. 규현 던지고. 친구 간의 대결이네요. 근데 규현이가. 안쪽으로. 규현이가 저 좀 힘이 좀 있나? 이게 좀 너무 좀 말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왜냐면 또 얼마 전에 그것도 아팠기 때문에 오래 누워서 그렇죠. 이렇게 던지다가 또 귀가 터지는 건 아니겠지? 그럴 일이 없나? 너무 메디컬이에요. 아 너무 메디컬인가? 네. 정말 우리 준 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리액션이 상당합니다. 헐리우드 배우가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예. 자 저거 보시죠 저거. 예? 네? 되게 소탈한 헐리우드 배우. 저 자세가요? 바지를 찢은 자세입니다. 아, 본인 바지를 찢었어요. 그렇지. 저 자세. 아이돌들이 웬만하면 잘 안 하는 자세인데. 자 귀엽. 보란듯이 해낼 겁니다. 보란듯이. 걸어오면 되죠. 아, 뒤돌아오면 안 돼, 뒤돌아오면 안 돼. 네. 와, 이거 무서운데? 근데 무섭지. 앞에 가야 돼요. 왜냐면 공이 언제 날아갈지. 와! 오! 와! 오! 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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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라고.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보는 거 없네? 초고속 카메라, 그 장비는 없어. 편집으로 해야 돼, 편집으로. 근데 잘 버텼는데. 한 발이 나가서. 쌤인데. 아쉽네요. 법이. 역시 헐리우드 배우라 영어를 잘 쓰네. 이런 건 안 돼.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지? 아, 그래? 쌤쌤이. 자기가 야 네가 괜찮아? 야 너 괜찮아 너? 아니 살이 찔려가지고 그렇지? 삑! 삑! 검은 색 스크래치 허리 조심 허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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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본인이 닌자 어쓰신에서도 대역을 안 썼다고 그러더니 지금 교통사고 난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 잠깐만 점점 더 살벌해지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예능 제작부 급기야 이들의 몸 말리는 순간